안녕하세요.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. 안녕하세요. 뉴타입 W입니다.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? 귀멸의 칼날 피규어. 드디어 저도 리뷰 시작하려고 합니다. 제가 그냥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하면 너무 밋밋하고 또 여러 많은 유튜버분들께서 이미 하셨어요. 그래서 또 굳이 그 똑같은 걸 되풀이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가지고 디오라마를 만들었습니다. 야, 지금 보시는 거 예, 아주 박스가 예쁘게 서 있고 배경이 되고 있는 디오라마를 열심히 만들었는데요. 요 디오라마랑 어우러지는 피규어 리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요 반프레스토에서 나온 피규어인데요. 경품입니다. 경품 피규어고 생각보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.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태츄 형식이긴 하지만 뭐 도색이라던가 조형이라던가 이런 게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.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들인데요. 카마도 탄지로, 카마도 네즈코 이렇게 두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. 카마도 탄지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이 바로 카마도 탄지로입니다. 박스는 이렇게 생겼어요. 박스 전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제가 여기다가 지금 턴테이블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. 전면에 카마도 탄지로 굉장히 잘 나왔죠. 옆쪽에 보시게 되면 살짝 측면 피규어의 모습 볼 수 있고요. 뒷면은 또 정면이고 이렇게 카마도 탄지로 이름 쓰여져 있고요. 네, 반다이 스피릿에서 만들었다. 반다이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. 반프레스토는 여기도 이렇게 피규어 나와 있고요. 위쪽에는 귀멸의 칼날 키메츠노 야이바 이렇게 로고 되어 있고요. 밑에 보면은 15세 이상 이라는 것과 뭐 여러 가지 라이센스에 관한 것들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자, 박스 내용물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용물은 이렇습니다. 뭐 이렇게 비닐 안에 담겨 있는데 일단 뺐고요. 이게 받침대 있고요. 칼 헤드 들어있고요. 몸체 들어있고요. 여기를 말도 안 되게 쉽게 조립하면은 끝나는 그런 피규어예요. 조립하는 거는 참 이렇게 찍기도 좀 민망하긴 합니다. 이렇게 하면 돼요. 머리 여기다 꽂아주고요. 머리를 뭐 이렇게 꽂을지 이렇게 꽂을지 본인이 결정할 수 없어요. 이미 조형이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보면 이렇게 홈이 파여 있어서 이게 딱 맞게끔 껴주면 꼭 껴주면 이렇게 됩니다. 오, 카마도 탄지로. 칼을 손에 잡게끔 이미 손에 모양이 잡혀져 있지요. 특이한 점은 요 경품 시리즈는 밑에 돌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밑에 베이스에다 껴주는 건데 일단 자 칼을 잡아봐야 되는데 손잡이 있는 데가 여기가 지금 휘어있죠. 네, 뭐 어쩔 수 없죠. 자 한번 잡아봅시다. 이렇게 손에다가 얹어주면 얹어줘야 되는데 이게 얹었더니 이게 잡히지가 않아요. 근데 이렇게 얹어만 놔야 돼요. 아 이게 좀 짜증나네. 이렇게 됐고요. 요거를 이제 여기 베이스 보면은 까만색이라 좀 깨는데 너무 저렴하게 보이죠. 아 나 이게 영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. 뭐 다른 게 없어요. 여기다 이렇게 껴주면 끝! 이렇게 해서 전시를 하면 되는 건데 말이죠.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마도 탄지로입니다. 아 보십시오. 굉장히 잘 나왔네요. 그죠? 많은 영상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리뷰하신 것도 보셨겠지만 정말 잘 나왔습니다.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. 뭐 도색도 나쁘지 않고 색감 자체가 막 그렇게 싸구려틱하게 도색을 해놓은 게 아니라서 뭐 생각보다 꽤나 괜찮습니다. 뭐 애니의 얼굴과 뭐 많이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애니가 조금 더 어려 보이는 것 같고요. 얘는 조금 더 성숙한 느낌. 얼굴이 좀 얄쌍하게 나온 게 있어가지고 조금 더 넓게 나왔으면은 카마도 탄지로의 그 애니메이션의 느낌이 났을 텐데 근데 얘는 조금 너무 얄쌍하게 나온 것 같아요. 일단 귀사대 들어간 다음의 모습이긴 하니까 시간이 좀 지난 모습이긴 합니다. 이마에 흉터 나쁘지 않게 되어 있고요. 손에 그 칼을 꽉 쥘 수가 없어가지고 블루텍을 이용해서 저는 고정시켜줬습니다. 키 한번 재볼까요? 키 베이스 빼고 한 16cm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. 베이스가 한 1cm 되니까 다 합치면 한 17c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얘 키를 따지면은 이제 뭐 스케일로 1:12로 따지면 더 작아야겠지만 아무튼 나쁘지 않게 이렇게 사이즈도 6인치 사이즈랑 비슷하게 나와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가까이 한번 볼게요. 또 뭐니 뭐니 해도 피규어는 또 헤드 아닙니까? 그죠? 애니메이션 피규어도 헤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눈이랑 눈썹은 프린트예요. 프린트인데 굉장히 입체적으로 명암까지 들어가 있는 프린트라서 꽤나 선명하고 괜찮게 나왔고요. 이마의 흉터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. 이 이마의 머리카락이랑 연결되는 부위가 가까이서 보면은 조금 어색하긴 한데요. 그냥 전시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잘 되어 있습니다. 머리카락 조형도 굉장히 잘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요. 자, 옆모습을 봐도 이질감이 없죠. 사실 그 피그마 같은 경우를 보면 옆의 모습이 너무 납작해가지고 좀 약간 이질감 느낄 때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여기 귀걸이 디테일까지도 잘 살려줬습니다. 겉옷 느낌도 나쁘지 않습니다. 바둑판 무늬 꽤나 괜찮고요. 칼도 검은색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요 사이사이에 빨간색 부분 도색을 또 해줬어요. 끄트머리에 은색 도색도 해줬고요. 다만 아쉬운 거는
손이 꽉 잡지를 못한다는 거, 주름이라든가 이런 표현도 좋습니다. 허리띠가 조금 허접한 느낌이 있고요. 뭐 칼집을 따로 조립해주고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긴 한데 얘는 일체형으로 나왔습니다. 밑에 다리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의상 표현, 이런 주름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이거 살짝 웨더링이라든가 먹선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신발 느낌, 발가락 갈라진 것도 잘 표현해 줬습니다. 뒷모습도 나쁘지 않아요. 살짝 날리는 느낌, 이런 디테일, 이런 디테일까지 다 살려줬습니다. 바지 주름 괜찮고요. 등이라던가 이런 데도 덩치가 크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습니다. 칼도 투톤으로 도색이 되어 있어가지고요. 이렇게 보면 완전 흑색, 이렇게 보면 살짝 은색,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쁘지 않고요. 미스가 심하게 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. 머리 색깔도요, 투톤이에요. 그냥 자주색 같은 것도 있는데 살짝 밝은 쪽과 어두운 쪽이 있어가지고 입체감이 꽤나 살아있는 그런 녀석이네요. 자, 그리고 카마도 네즈코 한번 볼까요? 네, 카마도 네즈코 이렇게 생겼습니다. 박스 아트 기본적인 뭐 그림은 비슷한 느낌이고요. 네즈코는 꽃이고 탄지로는 플립 같은 그림이었고요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예쁘게 귀엽게 잘 나와 있죠. 이렇게 한 세트다. 네, 이게 A고 이게 B다. 옆면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네즈코 정면 아주 귀여운 모습 보이고요. 위쪽에는 이렇게 귀멸의 칼날 로고 있고요. 밑에는 라이센스 관련 문구 되어 있고요. 자, 뒷모습 보면 이 카마도 네즈코 이름 써져 있고요.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 있네요. 일단 내가 남매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두 개 갖고 나왔는데요. 자, 네즈코도 빨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마도 네즈코입니다. 카마도 네즈코 입에 대나무를 물고 있죠. 얼굴 조형도 나쁘지 않고요. 이 네즈코가 약간 얼굴이 동그라면서 입맛도 톡 튀어나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굉장히 잘 표현해줬습니다. 머리카락 그라데이션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요. 아주 멋집니다. 네, 우리 네즈코 짱의 키는요 한번 보니까 15cm 정도 됩니다. 15cm 정도 되고 베이스까지 합치면 16cm 정도 됩니다. 자, 이 어깨선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여성스러운 느낌도 있고요. 자, 손 모양 같은 것도 굉장히 소녀스럽게 잘 되어 있죠. 물론 나중에 오니가 되면 전혀 소녀스럽지 않지만 조금 가까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리 네즈코짱 얼굴 보시게 되면요, 역시 이것도 굉장히 조형이 잘 되어 있죠. 눈 쪽에 이제 프린트가 되어 있는 건데 굉장히 선명하게 애니메이션의 느낌을 잘 살려줘서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. 입에 물고 있는 대나무 느낌 나쁘진 않은데 뭐 이게 좀 접합선이 보이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거시기 하긴 해요. 그리고 이제 완전 무광이 아니라서 무광 마감제를 발라주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. 자, 입에 묶고 있는 이런 끈 느낌도 괜찮고요. 입은 안 보입니다. 위에서 보나 밑에서 보나. 그 얼굴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목선에 이 접합선 같은 게 안 보여가지고 굉장히 좋네요. 특히 이제 여자 피규어는 머리카락 때문에 이제 커버가 되죠. 요 목선이 있는 데부터 어깨선인데 여자가 살짝 남자보다 어깨가 밑으로 쳐져 있어요. 대부분 그런 거 느낌 되게 잘 되어 있고요. 한복도 그렇고 기모노도 그렇고 요런 체형들이 되게 잘 어울리게 되어 있는데 그런 표현을 잘 해준 것 같습니다. 여기도 보게 되면 이제 몰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목선을 이게 패널 라인에 살짝 넣어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끈의 느낌들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요런 조형이라든가 도색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. 여기 치마 갈라지는 거 보이시죠? 네, 이렇게 되어있고 안쪽에 살짝 안쪽 다리살 보이면서 이렇게 토시 같은 거 이렇게 메고 있는 거. 그리고 요거 보면 좀 따뜻해 보이긴 하는데 이제 밟으면 이제 추워 보이죠? 이렇게 슬리퍼예요. 그냥 슬리퍼. 아, 이게 배경이 눈 오는 마을인데 이렇게 이게 안 춥나? 자, 요 손모양 보세요. 손모양 아주 여성스럽죠? 소녀소녀합니다. 이쪽도 마찬가지고요. 네, 손목도 되게 가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뒤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뒤쪽도 놓치지 않고 이런 주름이라던가 이런 느낌들, 특히 머리카락 이 저렴한 가격대에서 이렇게 신경 써준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자, 보시다시피 그라데이션도 나쁘지 않고요. 머리핀을 꽂고 있기 때문에 쏠려 있는 머리카락의 조형들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아무튼 뭐 얼굴이 귀엽게 잘 나왔어요. 네즈코 안녕. 그리고 같이 한번 세워놓고 볼게요. 예, 이렇게 남매를 한번 같이 놔봤습니다. 아주 귀엽죠. 디오라마를 뭐 나쁘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. 이거 전시를 꼭 하고 싶은 그런 피규어라서 저는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상당히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네요. 카마도 탄지로와 네즈코 탄지로인데요, 너무나 귀엽고 잘 나온 피규어였습니다.
그리고 아울러 디오라마까지 열심히 만들어서 준비했던 리뷰였고요. 이게 두 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귀멸의 칼날도 좀 어울리긴 하는데 드래곤볼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. 제가 또 참지 못하고 이것저것 꺼내가지고 한번 DP해보면서 혼자 놀았는데 뭐 다른 여타 피규어들도 필요할 때마다 좀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사이즈가 꽤 큰 디오라마라서 요거 만드는 컨텐츠도 다음에 한번 업로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어떻게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여러분의 공유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. 자, 여러분 건강한 취미생활 하시기 바라고요. 저는 다음 시간 다음 피규어 다음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